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필기, 절대족보, 드디어 마지막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기타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 용어에서 한 문제 또는 많아봤자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용어들도 좀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요즘에는 문제의 유형들을 좀 보면 최근에 많이 나오는, 많이 접하는 새로운 용어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또 많이 돼요. 우리가 교재라든지 이런 데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뭐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을 많이 이곳에 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뉴스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아요. 요즘에 유형들의 추세나 이런 것들 보면 새로운 기술, 뭐 4차 산업 이런 데서도 많이 언급되는 용어들이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컴퓨터에 관한 지식 한번 보도록 하죠. 버스 뭘까? 우리 타고 다니는 버스일까요? 아니겠지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연결되어 있는 각 부분품의 구성 요소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자 통로를 버스라고 한다. 요 구성 요소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자 통로를 버스라고 한다. 버그. 프로그램, 하드웨어 상에서 잘못된 동작이나 원인,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문제, 그거를 버그. 디지털은 컴퓨터에서 숫자, 문자 등의 모든 정보를 0과 1, 이진수로 표현하는 것을 디지털이라고 한다. 아날로그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반대되는 개념이죠. 아날로그, 전류, 전압 등과 같이 연속적인 변화를 물리적인 수치의 크기로 표시하는 방식, 디지털과 대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초소형의 계산 처리 장치로 컴퓨터의 기본 처리 장치와 기능을 하나의 대규모 집적 회로에 탑재한 것을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부른다. 버퍼, 컴퓨터 내의 정보를 임시로 보관하기 위한 기억 장소를 버퍼라고 부릅니다. 포스트스크립트, 많이 들어봤는데 뭘까? 벡터와 레스터,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고해상도 그래픽을 자유롭게 인쇄할 수 있어 전자 출판의 필수적인 그래픽 페이지 설명 언어, 어도비사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스크립트라고 불러요. 픽셀, 자, 픽셀이라는 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됐죠. 그래픽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모니터를 통해 문자, 그림을 표시할 때 작은 점들로 표현이 되는 게 픽셀이다. 우리 화면을 구성하는, 그래픽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바로 픽셀이다. 벡터. 자, 벡터와 비트맵 계속 세트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벡터. 그래픽 화면에 나타나는 선분, 곡선을 따라 전자빔이 연속적으로 이동하여 화면의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 그래픽을 구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안티알리싱도 많이 써요. 알리싱하고 같이 세트로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저해상도에서 곡선, 사선을 표현할 때 생기는 계단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계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중간에 중간 색상을 넣어서 완만하게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현상을 안티알리싱이라고 한다. 모핑. 컴퓨터 그래픽의 일종으로 영상, 이미지를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법이다.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만들어라. 중간중간중간에 삼각형이 사각형으로. 모핑 기법이죠. JPEG. 웹에서 지원하는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하여 압축시키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압축 파일이에요. JPG 포맷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얘도 압축 포맷입니다. 자, 이미지 파일 형식이고 압축 포맷이고 얘는 이미지에서 색상 수가 아주 많이 많이 담을 수 있는 이미지 포맷이라고 보십니다. 특히 웹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서버, 네트워크 상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각종 정보 서비스를 하드,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제공하는 장치, 서버, 스플,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 CPU와 주변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고속의 보조 기억 장치를 버퍼 기억 장치로 사용하여 저속의 주변 장치의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프로그램의 처리를 계속하는 기술을 스플이라고 부릅니다. 스플링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린터에 지금 스플링 중입니다. 막 이런 거 뜨죠. 그 다음에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뭐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많이 부르는 거. 사용자가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할 때 그래픽을 통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우리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매핑, 컴퓨터 애니메이션에서 모델을 사실적으로 보이기 위해 2차원의 이미지를 3차원의 굴곡 있는 표면 위에 옮겨주는 것, 그거를 우리는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렌더링이라든지 디더링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쓰는 용어고요. 또는 유비쿼터스, 요즘에 또 많이 접하시는 용어죠. 유비쿼터스, 뭐 라틴어에서 유래된 언제 어디서나, 뭐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용어로 많이 쓰고 있고, 홈 네트워크, 뭐 RFID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뭐 RFID 뭐 이런 용어들,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쓰는 용어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우리 했던 것 중에 모아레 현상, 우리 출력 장치 할 때 색깔 안 맞으면은 막 물결 현상 같은 게 몽글몽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 것들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그 기타 지식으로, 컴퓨터 지식으로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시험에 몇 번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상도에 관련된 용어, 뭐 이런 것들도 DPI, PPI, DPI, 얘와 PPI, 이런 용어들도 좀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상 관련돼서 코덱이라는 것도 있죠. 코덱, 영상, 음성 또는 영상의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코더와 그 반대에 변화시켜주는 디코더의 기능을 함께 갖춘 기술, 이거를 코덱이라고 부르는데, 코덱이라는 것도 요즘에는 좀 중요하게 영상 관련된 미디어가 워낙 강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AI 관련된 것들, 또 UI, UX 이런 것들도 요즘 워낙 대세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과 함께 요즘에 뜨고 있는 관련된 지식을 같이 여러분들이 용어를 같이 기억해 주셔야지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과목은 우리가 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보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만 맞춰도 충분히 한 60-70점 이상은 60-70%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고, 공부만 좀만 더 하면 한 10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게 요 네 번째 교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내가 12문제 중에서 한 10문제는 맞추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선 요 네 번째 교과목, 컴퓨터 그래픽스 교과목을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1번, 우리가 포인트들 쭉 43번 포인트까지 쭉 살펴봤고요. 2권으로 넘어가서 기출문제, 우리 족보 기출문제 풀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2권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넘어오세요.